안녕하세요, 백현입니다. 네, 2021년 새해가 벌써 밝았어요. 사실 작년이죠. 2020년에는 제 솔로 활동, 그리고 슈퍼엠, 또 많은 다양한 활동들로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좀 안겨드렸던 것 같은데, 2021년에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제 시즌 그리팅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에게도 제 새로운 뭔가 기자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던가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설레고 또 기대가 되는데요. 뭔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행복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2021년 한 해도 저 백현이를 보면서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,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모두 모두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백현이었습니다. 안녕. c h 입니다. 네, 벌써 아쉽게 2020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.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,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한 해가 어땠는지 돌이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이번 시즌 그리팅 촬영을 하면서 또 이제 내년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가 저는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설레기도 하고, 내년에는 또 어떤 일들이 저에게 찾아올지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내일이 어떤 일이 다가오고, 그리고 내년엔 또 어떤 일들이 있고, 오늘의 나에겐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항상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안녕하세요, 찬열입니다. 벌써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찾아왔는데, 우리 멤버들과 함께 오늘 시즌 그리팅 정말 예쁘게 잘 찍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,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네, 안녕하세요, 카입니다. 지금 시즌 그리팅을 촬영하고 있는데요. 이번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촬영을 한다든지 되게 다양한 컨셉으로 하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벌써 2020년이 지나갔는데요,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2021년에는 꼭 한 여러분들 많이 뵙고 다들 건강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꼭 팬분들에게는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고,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 역시 똑같이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희 많이 만나요. 사랑해요.
안녕하세요. 엑소 세훈입니다. 2020년이 어느덧 이렇게 지나가고 2021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1년 행복하시고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을 더 아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.